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린 시절 바람나서 스니님을 버리고 간 엄마가 계속 생활비와 아빠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다는 어이가 없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몇년뒤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는 엄마가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빠에게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킨 엄마는 그대로 집을 나가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빠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의 재산 상속 문제로 새엄마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새엄마와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은행원이었어요. 지점장까지 하시고 퇴직해서 그동안 모은 돈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아는데 저희 아빠와 10년 정도 함께 살았던 새엄마는 저희 3남매에게 2천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해서 그돈 받고 새엄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정이 무지하게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외가에 연락을 해서 엄마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듣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산후조리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람나서 우리 형제들을 버리고 나간 흠이 있는 엄마이긴 해도 아주 어릴 적 느꼈던 엄마의 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연락이 닿아 자주 연락하고 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자주 보며 아이도 함께 케어하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엄마보다 연하인 아저씨와 살고 있었는데 그냥 저와는 대면대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년 뒤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더 의지를 하며 살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게 되어 생계가 막막하니 제가 직장을 얻어야 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돌봐주고 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한 직장인데 부동산 관련 일이라 제가 하는 만큼 수입이 되는 직업인데 제가 일을 잘하는 건지 월 수입이 꽤 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고 1년 정도 돈을 모아 엄마에게 아이 키워줘서 고맙다며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엄마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아이는 초등학교 때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자립심이 강한지 잘 적응했고요. 외국 생활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외국에서 학교 잘 다니며 신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간 후에도 엄마와 같이 살며 자주 보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벌어오는 돈이 모자라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생활비가 뭐가 필요하냐고 했어요. 다른 집은 자식들이 생활비를 다들 주는데 자기는 받지 못해서 서운하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얼마를 원하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는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엄마에게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냥 저를 낳아줬으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자고 하고 엄마와 같이 사는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아저씨 요즘 힘드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전혀 그런 거 없고 하시는 일 전과 똑같다고 하시며 많이 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며칠 뒤에 엄마가 또 저에게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준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낳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건 그건데 저는 엄마한테 갚을 만큼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것도 엄마와 나눠야 하는 건데
엄마가 아무 말안 하고 있었더니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억지인가 했습니다. 아빠 유산을 바람 피워서 이혼한 엄마와 나눠야 한다니요. 그때 제가 이성을 잃었었나 봐요. 엄마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남자 따라 집 나갔으면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도 이혼하고 네 번째로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남자 없이 못 살아서 우리 버리고 간 엄마가 나한테 무슨 돈을 요구하냐고 했습니다. 또 아빠와 이혼할 때 바람난 주제에 아빠한테 재산 분할이란 명목으로 얼마를 받아갔다고 들었는데 그거나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새엄마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다 얘기했고요. 그렇게 엄마를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엄마와 같이 사는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결에 받아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와보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나?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다더라고요. 자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아저씨에게 말하더니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로 아저씨가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엄마가 호전되어 퇴원하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어떤 큰 충격으로 뇌가 부어올랐었다고요.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젠 괜찮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엄마한테는 비수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요즘 엄마의 행동을 보면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 해주러 온 것부터 제가 아빠 유산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에게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엄마는 돈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문맥도 맞지 않고 정신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후기입니다. 제 글에 응원의 댓글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저 혼자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저희 말에 심한 충격으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갔었으니까요. 바람이 나서 자식들 버리고 집을 나가면서도 뻔뻔하게 아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간을 뜯어간 사람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준 엄마인 것은 맞으니까요.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저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엄마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또 했다가는 엄마가 또 충격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계속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아저씨가 엄마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데, 뭐가 돈이 모자라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낳아준 엄마에게 그게 할 소리냐며 또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글을 올렸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새엄마의 손에 자라면서 새엄마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어린 마음에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쌓여왔나 봐요. 댓글들을 읽어보고 새엄마와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재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새엄마에게 불만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새엄마 자리에 친엄마가 있었다면 친엄마에게는 내가 그런 불만을 전혀 갖지 않고 자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엄마가 하는 행동거지를 봤을 때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지 않고 엄마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와 새엄마 사이에 있었던 트러블보다 더 많은 트러블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엄마에게 가졌던 불만은 새엄마라는 인식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엄마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제가 친엄마의 정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댓글들을 읽어보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생각들이 재구성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새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아빠 돈을 거의 다 가져갔으니 새엄마는 역시 새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와 이혼한 뒤로 양육비 한번안 보내고 저에게 현재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팔자에 엄마다운 엄마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며칠간 슬픔에 잠겨 있다가 외국에서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 엄마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저에게 또돈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왜 나에게 돈을 바라는 것이냐고 얘기했더니 낳아준 엄마에게 돈 버는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가서 자식들 버리고 나간 뒤로 우리 삼남매를 위해 아빠와 새엄마에게 양육비를 보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아니면 집 나간 뒤로 우리 삼남매 보러 온 적이라도 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보다 남자가 더 좋은 사람이 낳아준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엄마랑은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해버렸어요. 나도 자식 키워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것을 평생을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겨우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오히려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며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더 이상은 엄마와 인연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인데 엄마는 자식들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도 자식에게 빨대를 꽂으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말을 정신없이 쏟아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하고 엄마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몇달 지나고 난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엄마에 대해 생각하면서 머리 아플 시간에 외국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고 전화 한번더 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렸던 글에 가족처럼 나서서 좋은 얘기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준 것 없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니님, 결단 잘 내리셨어요. 스니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